10m 갑니까 10? 10m 갑니까 10? 어! 아이고야. 이거 안 돼요, 형. 이거 안 돼. 레슨을 받고 트레이닝을 해도 안 될 수준이야? 다이, 다이. 옛날에 한 끼어 내리면 대박은 대박이겠다, 그치? 지금 이게 상황인가? 절대 못할 것 같은데, 10m는 진짜. 자, 일단 7.5m. 10 갑니다, 느낌이. 자, 지금까지 10m를 뛴 사람은 또 다른 에이스 은혁 선수 한 명만 있었거든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10m 올라가십니다. 10m 올라가셨습니다. 10m 올라가셨습니다. 10m. 네, 불과 2주 전만 해도 10m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뭐 아이돌 친구들한테 지기도 싫고 선배 체면이 있고 그다음에 은혁이가 먼저 10m 뛴 게 큰 자극이 돼서 10m를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몸뚱아리! 10m 도전이 처음입니다. 그렇죠. 첫 도전을 지금 대결에서 펼치고 있어요. 자, 언제부터 안 해봤었던 10m 도전. 선배님 화이팅! 화이팅! 도전 반대쪽. 도전. 지금만큼만. 자기 인생의 첫 도전. 와. 아예 처음 도전. 무섭거든 이제. 팔 다리가 정말 길쭉길쭉했습니다. 아프셨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괜찮아요. 그 정도 가능할 거예요. 김현준 선수는 점프까지는 좋았는데 이 높이가 10m다 보니까 중심을 잃어가지고 중심이 한번 잘못 잡히면 10m 내려가면서 계속 앞으로 넘어졌죠. 아, 그렇군요. 자, 돌아오겠습니다. 10m를 성공한 김현준. 10m에서 뛰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추가 점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점수만 올라왔습니다. 자, 점수는요? 감사합니다. 85, 85, 9. 26점. 고맙습니다. 10m 기록을 뺐습니다. 자, 아직도 1등은 고리양 28점이고요. 자, 다음 도전자. 인피니티. 우형. 자, 인피니티 우현. 자, 어디까지 올라가죠? 10m 간다! 야, 미씨가! 우현씨가 10m에 도전합니다. 10m. 1차 시기에서는 5m에 도전했던 우현. 야, 이게 진짜 10m로 이제는 모든 선수들이 그냥 올라가는군요. 1차 시기에서는 5m에 도전했던 우현. 좋겠죠. 이 열기에 고조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자, 멘친 아이돌 아이돌 역시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10m에서 굉장히 우영군이 잘 뛰었어요. 자, 점수 함께 확인해야 되는데 이쪽 오세요. 99 99 8.5. 안타깝습니다. 26.5. 점프부터 이게 전체 바란스가 조금 덜 맞았어요. 점프에서 점프를 하다 말고 내려 뛰어버리니까 바란스가 깨져서 상체를 자꾸 틀게 되니까
이 전체적으로 입수가 바르게 되죠. 자리 56.5. 축하합니다. 10m. 10m.